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워법석 강강 일본어의 진행을 맡고 있는 한효심입니다. 자, 오늘은요, 일본인이 제주에 오셔서 행선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한번 가정을 하고 교통편을 물어본다든지 가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할 때 어떤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비단 제주에 오신 일본인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행선지를 찾아가게 된다, 교통편을 이용하게 된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겠죠. 자, 그럼 어떤 문장들이 있는지 문장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네, 먼저 화장실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행선지가 어디라고도 한번 밝혀볼까요? お手洗いはどちらですか? 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자 가장 필요한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화장실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은요. お手洗いはどちらですか? お手洗いはどちらですか? 라고 여러분들 물어보면 되는데요. 우선요, 화장실입니다. 외래어로 토이레토의 준말이죠. 토이레를 쓰셔도 되지만 일본어로 더 예쁘게 표현하면 오테아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자를 보게 되면 테가 손이고 아라이가 씻다에 해당이 되니까 오테아라이, 손 씻는 곳 같기도 하지만 화장실을 예쁘게 표현할 때 오테아라이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은 どこですか? どこですか? 라고도 할 수 있지만 どちらですか? どちらですか? 라고 묻게 되면 어디입니까? 혹은요, 어느 쪽입니까? 라고 묻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 お手洗いはどちらですか? お手洗いはどちらですか? 라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お手洗いはどちらですか? お手洗いはどちらですか? 国際コンベンションセンターに行きたいんですが 네, 이번에는 저희들이 행선지를 국제 컨벤션 센터를 한번 가정을 해 보고요. 국제 컨벤션 센터에 가고 싶습니다만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국사이 컨벤션 센터에 行きたいんですが 국사이 컨벤션 센터에 行きたいんですが 라는 표현인데요. 국제를 국사이라고 하고 컨벤션 센터 붙여서 국제 컨벤션 센터를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사실 국제 컨벤션 센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장소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행선지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어디에 가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이 더 중요하겠죠. 어디에 라고 할 때 조사 니를 쓰시고요. 가고 싶습니다만 이라고 할 때는 行きたいんですが 라고 한다는 것은 꼭 기억해 두셨죠? 국제 컨벤션 센터에 가고 싶습니다만 국사이 컨벤션 센터에 行きたいんですが 국사이 컨벤션 센터에 行きたいんですが 이 문장 기억해 두셨다가 장소만 바꿔서 여러분들도 가고 싶은 행선지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사이 컨벤션 센터에 行きたいんですが 국사이 컨벤션 센터에 行きたいんですが 자, 이번에는 리무진 버스, 렌트카, 택시와 같은 교통편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무진 버스와 서귀포까지 行きます. 자, 서귀포에 있는 국제 컨벤션 센터를 가는데 리무진 버스를 한번 이용해 볼까 합니다. 리무진 버스는 서귀포까지 갑니다 라고 안내를 하실 때는요. 리무진 버스와 서귀포까지 行きます. 리무진 버스와 서귀포까지 行きます. 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리무진 버스라고 해서 버스가 아니라 버스,
라고 표현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저희들은 오늘 장소를 서귀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귀포까지라고 할 때 서귀포 마대라고 했지만 장소는 여러분들 바꿔서 사용해 보셔도 되겠죠. 어디 어디까지라고 할 때 마대 쓴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갑니다. 이키마스 붙여서요. 서귀포까지 갑니다. 서귀포 마대 이키마스 형태가 되니까요. 리무진 버스는 서귀포까지 갑니다. 리무진 버스와 서귀포 마대 이키마스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장소나 교통편은 여러분들 충분히 바꿔서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무진 버스와 서귀포 마대 이키마스 리무진 버스와 서귀포 마대 이키마스 렌타카야 택시모 고리오できます. 자, 이번에는 렌트카나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렌트카랑 택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하실 때는요. 렌타카야 택시모 고리오できます라고 여러분들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렌타카 딱 들어보시면 아 렌트카 말하는구나 아시겠죠? 택시 택시입니다. 그래서 렌트카랑 렌타카야 조사 야를 한번 써보았고요. 택시도 택시모 조사 모를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말 뭐뭐 도에 해당이 되고요. 이용은요 리오라고 하는데 고리오하고 조사 접두사 고를 쓰게 되면 더 정중한 표현이 됩니다. 고리요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기마스라는 표현을 써서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합니다 라고 하실 때 고리요 데기마스 라고 여러분들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문장 정리가 되나요? 렌트카랑 택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렌타카야 택시모 고리요 데기마스 렌타카야 택시모 고리오できます 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렌타카야 택시모 고리오できます 렌타카야 택시모 고리오できます お手洗いはどちらですか? 国際コンベンションセンターに行きたいんですが、リムジンバスはそぎっぽまで行きます。レンタカーやタクシーもご利用できます。 네, 오늘은 행선지를 찾아가는 방법을 알아보고 혹은 교통편을 물어볼 때 어떤 표현들을 쓸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았는데요. 사실 요즘은 뭐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내비게이션 기능을 이용하면 손쉽게 사실 뭐 길을 찾아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배우신 표현들 익혀두신다면 정말 당황하지 않고 유용하게 아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단어라도 여러분들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타시다.